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경험담이고, HK 유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경험담 보내주신 HK 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원 썰. 먼저 대학원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 학문에 흥미를 느끼고 그쪽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경우, 두 번째,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음, 심지어 20대 후반인데. 세 번째, 딱히 할거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취업이 안 돼서. 근데 대학원에 갈 경우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학부 4년 플러스 용돈의 대학원비까지 감당하실 여력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학원 학비는 학부에 비해 훨씬 더 비쌉니다. 국립대 기준 100만 원 플러스 사립대는 더 비싸겠죠. 대학원이 임금을 주긴 하는데 월 60에서 80, 월세 핸드폰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대출받거나 투잡 뛰어서 학비 내는 친구도 많죠. 저는 3년 가까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부모님이 뒷받침을 해주셔서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돈이 없으면 정말 고달픈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잘했다는 얘기네. 교수 인성. 저희 담당 교수님은 인성이 매우 좋아서 나는 버틸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방 잘못 가면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 주말 포함 근무를 해야 하고 가진 욕설과 패들이 학생에게 재떨이 던지는 교수님. 넌 이거밖에 못해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교수. 일부러 일 더하라고 졸업도장 안 찍어주는 교수. 이 경우가 최악입니다. 학생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교수님은 꼰대,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신고를 왜안 하냐고 물으시는데 졸업도장을 가지고 있는 교수의 권리는 막강합니다. 대학원생은 졸업을 하고 학위를 따야 하는데 졸업도장을 안 찍어주면 진짜 난감해지죠. 만만치 않은 노동 강도와 성과. 대학원생은 학부의 심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대학교 4학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합니다. 즉,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대학원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의미 있는 석박사 과정을 할수 있습니다. 연구 분야. 기업에서 연관이 있는 분야를 연구해야 취업이 잘 됩니다. 저도 현대자동차와 LG 디스플레이 협력 과제를 하고 있어서 이 덕분에 삼성에 입사했죠. 근데 연관이 없으면 논문이 많아도 취업이 힘듭니다. 교수들은 열심히 하면 내가 밀어주겠다, 열심히만 하면 잘 된다라고 구라를 치죠. 요즘에는 논문 성과 플러스 연관성 플러스 대학교 스펙이 있어야 대기업 연구소에 취업 가능합니다. 동기들이 대부분 학교 네임도 좋고 연구 성과도 좋습니다. 결론, 대학원은 경제적인 여유 플러스 나만의 확실한 목표와 열정이 있을 때만 가도록 합시다. 그거 적으셨는데 하나 더 플러스 할까요? 문과는 웬만하면 가지 말자. 자, 문과생들은 대학원 웬만하면 가지 말자. 여기까지 플러스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잘 들었습니다. 대학원에 가는 분들 유형 세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대부분 공대일 겁니다. 전화기 공대. 공학계열은 첫 번째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근데 2번, 3번은 뭐 공대도 있겠지만 문과일 겁니다. 문과.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남자도 있겠지만 여자분도 좀 있을 겁니다. 여자분들. 여자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가라고 해서 가는 경우는 집이 좀 사는 경우. 이게 그냥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부연 설명이 빠져 있는데 뭐냐 하면 돈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뭐 네가 뭐 학비라든지
그 생활하는데 드는 돈은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그냥 웬만하면 대학을 가라. 그래도 석사 나오는 게 낫지 않겠네 싶어가지고 그냥 부모님 밀어주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물론 없어가지고 가라고 하는 경우 있지만 보통 돈 없으면 대학원 가라고 얘기 안 해요,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딱히 할거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경우. 이거 아마 여자분들이 많을 거야. 이거 아마 많을 거예요, 이거. 예. 네. 특히 문과.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보통 석사는 두 가지 루트잖아. 교수. 그두 번째, 연구원. 취업. 두 가지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교수 되기 힘들잖아, 맞죠? 교수 취업 거의 안 나죠. 뭐, 대학교도 없어지는 판국에. 그러면 거의 그 학문에 흥미를 느낀 사람은 거의 공학계열이네. 이거는 뭐 빼박이네요. 전학이 말고는 없는 거네, 쉽게 말해서. 전학이나 으취한 학수 아니고서는 대학원에 가지 않는다는 거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전학이거나 으취한 학수 계열 아니면 대학원 값어치 되기 힘들다는 거야. 돈 낭비일 수 있다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가잖아. 대부분. 예. 네. 보통 의대에서 이제 뭐 펠로우나 이제 조교수 가신 분들 그냥 석사를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잖아, 그분들은. 예. 네. 대학병을 오래 있으려고 하면 석사 달아야 되잖아요. 석사 박사를 그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쪽 계층에서 이제 오래 발 담그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나머지 전공은 솔직히 말해서 갈 이유가 거의 없다는 거죠. 예.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 뭐냐면 제가 아는 경우인데 뭐냐면 그 대학병원 간호사도 있죠. 대학병원 간호사 중에 가장 레벨 높은 게 수간호사 아닙니까? 수간호사. 예. 근데 그 수간호사 다른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석사를 나와야 될 겁니다. 예, 석사를. 그냥 간호학과만 나와가지고는 안 달아줘요. 석사나 박사학위 된다고. 까지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 예. 그 기본 옵션은 깔려 있어요.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석사를 갈 이유가 없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석사를 갈 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굳이 다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맞죠? 그리고 문과는 내가 봤을 때는 안 가는 게 좋아. 문과 분들은. 학부 성적이 안 좋아서 갱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학부에서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이 대학교에 갱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난뭐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갱생이 됩니까? 더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회하려고 하는 건데, 만회. 만회가 됩니까, 근데? 회복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집안의 여유가 있는 거죠. 예. 집안의 여유가 있는 거죠. 자, 학부 성적이 안 좋다는 건 뭡니까? 학교 다닐 때 놀았다는 거죠. 대학생 할때 열심히 하면 놀았다는 거잖아. 아니, 학부 때논 사람이 대학원 가서 정신 차린다고? 말이 됩니까? 어떻게 놉니까? 술과 유흥. 아니면 뭐 연애에 정신 팔려가지고 앞가림 못했다는 거죠. 저런 사람이 대학원 가서 앞가림 한다고? 말이 안 됩니다. 거기 가서 또 대학원 다니는 또 이제 또 이성들하고 또 어울리겠지. 술판 벌이겠죠. 안 그래요? 나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뭐냐면 뭐야 학부 때 이제 꽂혔으니까 도대체 대학원에는 또 어떤 아가씨들이 있을까? 해서 또 이렇게 또 어떻게 한번 걷어이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의도로. 자, 경제적인 문제. 학부 4년 대학원의 용돈의 대학원비. 제가 알기로는 사기업이란다. 그러니까는 사립대학은 1,000만 원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대학원 1,000만 원 플러스 알파일 겁니다. 예, 1,000만 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000만 원 기본 옵션일 겁니다. 1년에.
그냥 기본 천이죠, 천. 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학원 생활 하겠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죠. 경제 활동을 안 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뭐 대학원 생활 한다고 딴돈안 들어갑니까? 밥사 먹죠. 술도 사 먹겠죠. 차비도 들겠죠. 또 먹고 자고 한또 비용도 발생하겠죠. 다 돈이죠, 다. 와, 그러면 서울에서 대학원 생활 하겠다 하고 돈 엄청 많이 깨지는 거네. 서울의 인서울 학교에, 그러니까 그 뭐야, 인서울 학교에서 대학원 하겠다 하면 진짜 이거 막, 와, 1년에 한 2, 3천 깨지는 것 같은데요? 생활비나 이것저것 하죠. 아니, 더 깨지겠네. 2, 3천 깨질 수 있겠다, 진짜. 충분히 깨지겠네요.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뭐 지방도 그렇지만, 야. 보통 인서울 쪽에 내가 봤을 때이 대학원 쪽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아마. 사립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인서울이 대학교로 MBLU가 있으니까요. 여학생분들은 왠지 많이 할것 같아요. 집이 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대학원 같은 데 보면 차 가지고 있는 애들 좀 많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데, 돈 버는 게 없는데, 차를 뽑은 사람들. 뭐 중고도 있지만 외제차 아니면 새차 같은 거. 예. 뭐 K5 신형 같은 거. 뽑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대학원 가도 빈입빈 부입부의 갭 차이는 심하다는 거네. 오히려 대학원 가니까 더 심하다는 거지. 왜냐? 학부 때마다 돈더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이거 하고도 계속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연맹해야 되고, 있는 사람은 그냥 편하게 그냥 차 몰면서 여유 있게 딩가딩가 하면서 다니는 거고. 예. 네. 그러니까 학부 때마다 빈입빈 부입부가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아, 교수 인성. 이게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교수가 권위적인 분야는 뭐냐 하면, 특히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야의 교수의 파워가 센데, 고학교 때 그런 사람도 많을 테고, 예체능이 많아요, 예체능이. 예체능. 예전에 인문교수 사건 기억나시죠? 그게 굉장히 엄청난 파장이었잖아요. 그것도 제 기억에는 조기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그 사건이 굉장히 좀 파장을 많이 일으켰죠. 그러고 난 굉장히 많을 거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들. 예.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 정경유사라는 사회적 입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예. 대학원 교수라는 이 인프라와 파워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오히려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자리가 더 좁아요. 맞잖아요, SK주님. 대학원 가가지고 이제 우리 학사 때보다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야. 한정적이기 때문에 교수의 입김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냐, 작냐, 더 크죠. 학부들보다 더 커. 학부 때, 학부나 아니면 학사 졸업했을 때는 그냥 교수고 나발이고 어차피 나이 사람 안볼 거야. 그냥 뭐 동네 아저씨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스펙 준비만 잘하면.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대학원으로 갈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예. 보통 공대 같은 경우에는 볼수 있는 게 R&D밖에 없잖아요, 사실. R&D, 그러니까 R&D만 하려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애초에 R&D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겠지. 근데 R&D를 하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야. 갈수 있는 데가, 맞죠? 그리고 가더라도 보통 R&D 부서를 가려면 최소 못해도 중견기업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중견기업 중에서 덩치가 큰. 어떤 실험실과 연구실이 따로 있는 그런 정도, 좀 규모가 있는 회사를 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갈수 있는 범위가 정말 한정적이에요. 마구잡이로 낼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R&D 하시는 분들이 취업 기간도 더 많이 걸리잖아요. 훨씬 더 많이. 그래서 SK님도 합격자들 보니까, 내가 어린 편이었네? 나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형님뿔 많네? 동기 중에서. 여학생들도 나랑 나이 비슷한 애들 좀 있네? 놀랬잖아요. 그왜 그러겠어요? 뭐 졸업을 늦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 졸업하고 준비를 했는데, R&D가 그만큼 자리가 잘안 난다는 거죠. 핵심 부서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R&D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어요. 일단 중소는 못 들어가죠. 중소 있어도 안 들어가지, 열악하니까. 그래서 못해도 중견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견도 자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R&D가 웃긴 게 저게 굉장히 노가다긴 하지만 퇴사도 잘안해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 네. R&D가 일을 좀 노예가 시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잘 나가지도 않아요. 예. 네. 누가 나가야 자리가 비는 건데 잘 나가지도 않아. R&D가 그래도 제가 보니까 좋은 게 뭐냐 하면, 타 부서와는 다르게 좀 프리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늦게까지 끝나니까. 약간 IT 부서처럼. 보면, 안에, 보면, R&D 같은 게 숙취실도 따로 있고, 그냥. 아니, 거기서 먹고 자라고, 그냥. 집에 갈 생각 하지 마라, 그냥. 예. 항상 이제 냉장고에 이제 야식 같은 거 있죠. 예. 언제든지 먹으라고. 어차피 여기서 쭉 생활해야 되니까. 일찍 가지 못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라고. 그래서 뭐 예. 간식 같은 것도 좀 많이 갖다 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잘안 나가요. 예. 그러니까 워라밸이 보장 안 되는 것뿐이지 대신에 일은 좀 강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타 부서에 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가다 보니까 자리가 안 나요.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자,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니 만약에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높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부장이나 이제 연구소장, 보통 연구소장이 하면 상무일 겁니다. 예. 그런데 보면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다 보면 자네 혹시 어느 학교 나왔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경북대 나왔습니다, 충남대 나왔습니다. 아, 그 교수 성함이 김땡땡 아닌가?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그 학교 출신인데? 아, 그 교수랑 나랑 동기잖아. 이럴 수 있는 거야. 바닥이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김이 장애할 수밖에 없죠. 정균 교수의 입김. 그러니까 뭐 교수인 사람도 있겠지만 내 동기들이 이미 이 분야에 높은 위치까지 가 있단 말이야. 가 있기 때문에 한두 달이 거치면 얘가 어디에 일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레이더망이 다 포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쉬는 소리 못 하는 거죠, 이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 그게 무서운 거죠. 예. 애초에 범위도 좁고, 애초에 교수님 나이대 같이 대학을 다니고, 이쪽에 전공했던 사람들이 이미 이쪽 분야에서 한 자리 다 꿰차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하면 이름 다 나오죠. 몇 기? 60기입니다. 아, 내가 35기인데. 교수님 잘 계시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아는 사이죠, 이미. 아삼류죠, 아삼류. 그리고 미술 쪽 같은 게 이게 좀더 무서워. 미술도 대학원인데 미술은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미술은 보통 미술하고 음대는 더 무서운 게 이게 뭐냐면 교수 겸 디자이너들이 많아요. 작품 활동 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인맥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교수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아예 나는 뭐 전시회도 못 하고 회사도 못 들어가고. 예. 네.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저번에 그게 생각나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디자인 부서에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그쪽 바탕에 이제 연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알면 다 아는 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R&D 부서는 안할 거야. 때려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때려치기 쉽지가 않은 게 여기 아웃풋도 너무, 그러니까 인풋을 너무나 많이 갖다 부었잖아요. 여기 아웃풋 없이 그냥 제로 상태에 나온다고 자체 쉽지가 않아, 이게. 이게 갖다 본 돈과 열정과 시간이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이게. 안 그래요? 뭐, 말이 좋아, 뭐, 잘 모르는 사람, 때려쳐, 이거 말고 먹고 살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와서 때려치기도 없었잖아, 사실. 안 그래요? 이거 때려치고 나서 뭐할 거야, 그러면? R&D를 하려고 대학원 왔는데, 이제 와서 R&D 못 한다고 하면, 족보 꼬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측면이긴 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대학교 어떤 이런 악습들이 안 없어지는 거죠, 이게. 특히 취업이 잘 되고 어떤 그런 그 학교에서 알아주는 학과일수록 이게 더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교수님들의 악행이 더 심하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별로 별볼이 없는 학과 가면 뭐 학생들한테 잘해줄 가능성이 커. 근데 학교에서 좀 밀어주고 좀 연역이 좀 오래됐고 취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할수록 교수 입지가 더 높아진다. 같은 교수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분야가 좁을수록. 아, 아까 얘기했던 얘기 나오네. 즉, 대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대학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기본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아니, 보내도 됩니다, 작가님. 아까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네, 보내도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걸 막은 적이 없습니다. 힘들어하죠. 애초에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열심히 한다고 말이 됩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학원에서 배운 것들이 학부에 했던 게 연결이 안 됩니까? 당연히 연결되죠. 그럼 학부 때 제대로 배운 게 없다. 그럼 대학원 가도 못 하는 거죠. 아니, 대학원 1학년 때 했던 거를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걸 다시 복습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공학이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도 많아. 그냥 적당히 발만 담그고 오려고 하는 사람도 절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여기에 그냥 요, 좀 쉽게 말해서 여기에 완전 그냥 내 인생 다 던지겠다. 걸리겠다. 청춘 바치겠다 생각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냥 적당히 그냥 기본 커리큘럼만 채우면서 그냥, 놀고, 마실 거, 데이트할 거 데이트하고. 다 하고 하겠다. 뭐 하면 안 오는 게 낫다는 거죠. 네. 아, 연구할 때 연관성, 이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논문을 쓴 거는 이제 봐주지 않겠다는 거네요. 네. 뭐, 베껴 쓰는 거 이런 것도 봐주지 않겠다는 거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결론은 대학원은 경제적인 여유 플러스 나만의 확실한 목표와 열정이 있을 때만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가지 말고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도 가지 마라. 그럼 내가 봤을 때 대학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7알은 그만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공학기업이나 의치한 약속 아니면 가지 말자. 예. 네. 그리고 취업 안 돼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 그러니까 취업 안 돼가지고 도피성 대학원은 절대 가지 말자. 이걸 남자분도 많이 하죠. 여자분도 많이 하거든요. 도피성 대학원. 문과는 웬만하면 가지 말자. 문과는 가지 마, 그냥. 문과 대학원 나오면 더답 없어. 대학원 나와서 뭐할 거야, 문과 나와가지고. 안 그래요? 그나마 갈 거면 로스쿨을 가든가. 근데 로스쿨은 대학원보다 돈더 많이 되잖아요. 돈더 많아야 되잖아.
그나 문까지 유일하게 로스쿨이네. 근데 그 로스쿨 또이 총알이 없으면 안 돼. 총알이 더 많이 필요하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대학원보다. 예. 결론은 돈 없으면 가지 말라는 거네. 돈 없으면 가지 말고 열심히 하지 않을 거면 가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문과면 가지 말고 도피성을 할 거면 절대 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저 범죄 안에 속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시간 나는 뒤 동방비하는 게 아닌 건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족보가 꼬이는 게 아닌 건지 지금 다니는 중에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아마 대학원 다닐 때도 아마 학자금 대출 받아서 가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아니 아마 분명히 있을 거야. 학부 때 대학 학자금 대출을 또못 갚았고 손도 안 댔는데 그게 쌓여 있는데 거기다가 대학원까지 학자금 대출 받는다. 접으세요. 그건 다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빚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 커리어가 막힌다는 거거든. 인생이 꼬인다는 거거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학자금에 손대가지고 그 빚이랑 이자가 눈덩이처럼 있는데 그냥 뭐 나와버리는 사람들 있더라고 실제로.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빚이 한 5천만 원씩 있더라고. 네. 이미 학자금 대출 받을 만큼 받은 사람 또 가지 말자. 웬만해서는. 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HK님.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아마 많은 그 대학원을 고려하신 분들이 참고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험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